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0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시고 블렌디드로 수업하시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아마 이런 정보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솝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더 이렇게 선생님들이 편하게 수업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솝이라는 이 플랫폼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이솝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고 난 뒤에 교사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 인증을 받으셨다는 전제 하에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교사용 수업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교과서 기반에 클릭을 하면 이런 메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초중고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 편하게 편한 형태로 자료 위주로 담아두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요, 비상 교과서, 미래엔, 동화, 교학사, 금성, 천재 이렇게 6종 교과서들을 모두 담아두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추가로 뭐 동아리나 다른 활동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교과융합까지도 다뤄두었습니다. 자, 제가 어떤 식으로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클릭을 하면요, 선생님들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교과 학습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기 위한 어떤 웹슬라이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입부터 전개, 정리까지 일목요연하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지 나타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많이 보셨죠? 이런 웹슬라이드 형태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온전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와 똑같은 환경으로 수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하실 때도 학생들에게 화면 공유할 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웹사이트를 띄워놓고 공유하신다면 충분히 온라인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 정보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쭉 웹슬라이드 형태라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EBS에서 뭔가 좀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보충 자료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된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수업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교과서 같은 데서 이제 지면의 한계나 시수의 한계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꿀 수 있도록 EBS에서 도움 자료들을 영상 형태 혹은 실습 형태로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시고 그 영상과 관련된 실습도 링크 형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웹에서 이렇게 하시기 힘드신 경우에는 직접 수업 PPT나 평가지, 활동지, 지도안까지도 이곳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편히 원하시는 방법대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교과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과학, 수학, 국어 여러 가지 단원들의 이제 프로그래밍과 융합해서 학생들에게 주제 중심의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똑같이 웹슬라이드 형태로 구성해 두었으니까요. 학생들 동아리 활동이나 교과 외 활동하실 때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탭을 클릭하면 중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중학교 교육 과정에 맞춘 여러 가지 도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영상 자료들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 자료들은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들을 다루고 있는 가이드북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가이드북을 보시면 좀더이 영상을 편리하게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이 있는 경우에는요, 실습에 활용됐었던 소스 코드도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프로그래밍 할 시간이 없으시거나 좀 이제 수업에 효율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스 코드를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동기유발 자료 개념 학습. 자, 지금 이 톡톡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교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요소들,
내용 요소들을 위주로 해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영상 자료입니다. 그리고 동기유발로 가시면 톡톡코딩은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 전에 동기유발 영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자료들이 쭉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부교재가 있고 그리고 인정교과서. 자, 인정교과서와 관련된 이런 PPT 그리고 뭐 과정안, 평가과제 이런 일련의 리소스들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도 중학교랑 거의 유사한데요. 개념학습을 위한 톡톡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쭉 영상과 그리고 가이드북 그리고 소스코드가 제공되고 있고요. 똑같이 톡톡 코딩으로 이제 고등학교 내용 체계에 맞는 동기유발 자료도 이렇게 탑재를 해두었습니다. 수업을 하시다가 뭔가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시거나 개선이 되길 원하시거나 혹은 이 교사용 수업방 활용하시는데 문의점 있으시면 교사용 Q&A 들어오셔서 가볍게 질문 남겨주시면 이제 바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답변을 남겨주실 테니까요. 너무 어려워 마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에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수업을 환경, 선생님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혹은 뭐 정보 교육 그리고 뭐 인공지능 교육을 하시기 전에 학생들과 이렇게 수업하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선 메인 화면으로 가시면요. 메인 화면으로 가서 쭉 내리시다 보면, 자, 여기. 기관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관 신청이라는 메뉴는 뭐냐면, 선생님들 개인이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속해 있는 학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개인이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기관 페이지를 개설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기관 페이지에 소속시키고, 그리고 과제를 내주고, 과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원격 학습할 때 선생님들이 많은 이런 교육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혹은 e-러닝을 위한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해 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뭐 EBS 온라인 클래스들을 많이 활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 EBS 온라인 클래스와 똑같은 형태의 페이지를 선생님들이 직접 구축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관 신청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교사 인증이 돼 있었다면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기관 페이지를 여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기관 정보, 이런 기관명들은 자유롭게 입력을 하시고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기 편한 URL 주소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URL 같은 경우 ebssw.kr/ 이후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URL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학생들이 접속하기 쉬운 URL 주소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리시다 보면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용도가 일반 기관용이 있고 학급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관 페이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가입 없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이디를 나눠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사가 그냥 학생들의 모든 계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 꼭 학급용을 클릭을 해주셔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용을 클릭하시고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해서 기관 페이지를 개설하면요. 이런 기관 페이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 페이지들을 대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페이지를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실 수 있고 뭐 배경화면이나 메뉴들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홈페이지 관리 메뉴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클릭해보시면 거의 대부분 메뉴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강좌를 가져오거나 그리고 학생들의 계정을 만들어주는 이 대표적인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좌는 이 배움터, 선생님들이 만드신 기관 페이지 안에 배움터에 학생들이 직접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 강좌는 선생님들이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런 과제나 뭐 직접 만든 프로그래밍의 결과를 제출하면 선생님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등록을 누르시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강좌를 만들고 싶으시면 일반 강좌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강좌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EBS에서 만든 강좌나 혹은 다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강좌를 학급의 강의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좌를 가져오셔서 직접 운영하실 수 있고요. 이제 학생들 계정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 관리로 들어오셔서 회원 관리로 들어오십니다. 회원 관리로 들어오면 이렇게 지금 EBS 기존의 회원들이 이제 가입된 걸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밑에서 학생들에게 계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단체 회원 생성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단체 회원 생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급용으로 개설된 기간 페이지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급용으로 해주시고요. 단체 회원 생성을 누르시고 뭐 계정을 우리 반 애들이 30명이다. 그리고 앞에는 뭐 ABA라고 그냥 앞에 있는 그냥 뭐라 그럴까 구별하기 위한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정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ABA001이 이 선생님들이 만드신 기관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름을 여기에 써주시면 되죠. 김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주시고 학생들을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등록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ABA 쭉 이렇게 아이디가 직접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혹시나 뭐 비밀번호 잃어버렸다, 비밀번호 잊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비밀번호도 초기화해 줄 수 있으니까요. 자 000으로 초기화해 준다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든 아이디는요. 선생님들이 개설하신 기관 페이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 서비스 전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EBS 회원을 가입해야 되고요. 이렇게 그냥 이 선생님들이 만드신 기관 페이지 안에서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체 회원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이제 정보 교육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과 컨텐츠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 수업이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우리 정보 교육을 위해서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